이야기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빠르기, 즉 템포 말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음악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고 악보를 처음 보기 시작할 때도 중요하니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르고는 폭이 넓고 느리게, 렌토나 아다지오도 느리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느리게 연주하라는 의미이고요. 안단테는 느린 걸음걸이의 빠르기로, 즉 천천히 걷는 듯이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모데라토는 보통 빠르기로, 알레그로는 빠르게, 비바체는 급속히 빠르게, 프레스토는 매우 빠르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8종류 외에도 다른 빠르기 말들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빠르기 말입니다. 그 외에 사용되는 빠르기 말에는 활기 있게 라는 의미의 모쏘, 라는 의미의 아니마토, 장엄하게 라는 의미의 마에스토소, 음의 길이를 충분히 이끌어서 연주하라는 소스테네스토 등이 있습니다. 이런 빠르기 말에 함께 붙여서 그 의미를 더욱 더해주는 말들이 있는데요. 더욱, 매우 라는 뜻을 가진 몰토, 조금이라는 뜻을 가진 포코,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뜻을 가진 포코아 포코, 무엇 무엇을 가지고 라는 뜻의 콘, 더욱이라는 뜻을 가진 피우, 보다 적게라는 뜻의 메노, 이라는 뜻을 가진 샘플의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빠르기 말에 붙여 쓰는 말들이었고요. 빠르기를 더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점점 빠르게라는 뜻의 아첼레란도, 조금씩 점점 빨라지라는 의미의 포코아 포코 아니마토, 더욱 빠르게라는 뜻의 삐우모소 등이 있습니다. 빠르기를 늦추는 말도 있는데요.
점점 느리게란 뜻의 리타르단도. 점점 느리게라는 뜻을 또 하나 가진 랄레탄도. 빠르기를 늦춰서 라는 뜻을 가진 메노모소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빠르기를 자유롭게 하는 말인 연주자의 마음대로 라는 뜻을 가진 루바토, 또는 본디 빠르기로의 아템포, 처음 부분의 빠르기로 돌아가라는 뜻의 템포 프리모. 같은 빠르기라는 뜻의 레스테스토소 템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빠르기 말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잘 이해하셔서 악보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